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24명이 폭염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거나 119 구조대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10일 온열 질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온열 질환자 24명을 구조했는데요. 이 가운데 탈진 증상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신이나 열사병, 열경련 증상도 있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온열 질환자 절반이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발생했다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불필요한 야외 활동 대신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팀원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보증료 포함 연 3.5% 고정금리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대환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해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에서 4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대체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1대1 상담회를 오는 11월까지 매주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 문을 여는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에도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 등록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이 있습니다. 양천구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은평구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점심 식사 지원을 확대합니다. 은평구는 그동안 주 3회 제공했던 경로당 점심 식사를 앞으로는 5회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예산은 부식비와 쌀 구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은평구에는 현재 165곳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은평구는 자치구 정량지표 45개에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특히 정신질환자 관리와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율, 일자리 사업과 취업 지원 서비스 등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은평구는 최고 등급 선정으로 2,6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시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8월 한 달 동안 서울시내 유흥시설 4천 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 의심 사례가 있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위반 업소의 이름과 위치, 위반 내용을 공개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 대형마트와 동물병원에서 판매 중인 개 고양이 사료가 품질 검사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동물 사료를 수거해 중금속이나 곰팡이 독소를 비롯한 200개 항목을 검사했는데요.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상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추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달 서울에서 중장년층만을 위한 채용설명회가 이어집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중장년 채용설명회 8건을 개최하는데요. 이번 채용설명회는 참여 기업별로 이어지며 KT와 경인지방통계청,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새로 참여해 다양한 직무를 소개합니다. 또 28일에는 항공산업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공항일자리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열려 직무별 채용 설명과 함께 현장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지 못한 가족 돌봄 청년의 치유를 돕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오는 11월까지 9세에서 34세 사이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교육 과정을 이어갑니다. 교육은 수요 조사를 거쳐 청년들의 마음과 건강을 돌보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지만 동해안 지역은 벌써 20일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변 백사장은 물론이고 대관령 정상까지 피서객들이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열대야 지친 동해안 피서지 모습을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 백사장이 몰려든 피서객들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강렬하던 태양이 저물었지만 찌는 듯한 더위는 식을 줄 모릅니다. 한여름밤에만 즐길 수 있는 야간 바다 수영은 색다른 매력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고 저마다의 추억을 남깁니다. 해변 산책로에서는 길거리 공연이 펼쳐져 오가는 이들을 멈춰 세웁니다. 친구들하고 아침 8시에 그냥 무박으로 안목해수욕장 가서 우리 커피도 마시고 바닷바람 쏘이자 해서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거리에서 버스킹이 있어서 좋은 노래 듣고 바닷바람도 쏘이고 너무 좋습니다. 강릉남대청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솔바람다리는 숨겨진 피서 명소.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아예 잠을 청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사방이 확 트여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동안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심란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열대야를 피해 아예 대관령에서 밤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백두대간 밤바람을 맞고 있으면 더위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곳 대관령 정상은 밤 11시 현재 기온이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 27도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6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대관령 정상일 때는 마치 오토 캠핑장을 연상케 합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캠핑카와 카라반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늘한 데다 모기도 없어 여름밤을 보내기에 그만입니다. 공기 좋고요. 첫째 공기 좋고요. 두 번째 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강원도 강릉은 지난달부터 벌써 1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동해안에 열대야가 발생하는 겁니다. 7월 평균 열대야 일수를 보면 1994년 8.5일 나타났고 2018년에는 7.1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8.8일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에만 강릉과 경북 포항, 전북 정읍은 열대야 일수가 17일에 달했고 서울도 13일이나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상하층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불 역할을 하며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이런 폭염은 유지되면서 기상청은 다음 주 광복절 이후까지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습니다.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의한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과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 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 등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월 58명에서 7월 128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월 58명에서 7월 총 12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47명보다도 많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5월 첫째 주 6명에서 7월 첫째 주 17명, 7월 넷째 주 66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코로나 증상 중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전에 없던 혼란한 증상,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119에 연락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시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아이플러스 돌봄 맞춤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아이 돌봄이 300여 명을 지정하고 시간당 추가 수당 1,000원을 지급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전체 668가구로 이 가운데 0세에서 2세를 포함하는 영아 돌봄 대기 가구가 333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인천시가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구의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 68곳을 인천환경공단 등과 합동 단속한 결과 9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6곳, 폐수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곳,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곳,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등입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과태료와 배출 부과금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사용 중지 명령을 처분하는 한편 검찰에 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4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1년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76만 원 오른 것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아파트 매매 침체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인기 지역의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주변 차로가 통제되는 등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노우지 JC에서 인천공항 톨게이트 방향 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났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약 25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로 한 개 차로가 통제돼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CCTV 확인 결과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여름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수산물 공급 안전관리 체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진흥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안전성을 위해 올해부터 학교 급식 수산물 우수업체 추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검은 수산물 공급업체의 생산시설과 작업자 위생상태, 원물 보관 현황 등 작업 공정과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를 포함한 6개 항목 17종에 대한 검사 체계를 재점검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와 남동구 인천대공원,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등 인천 지역 6곳과 부천 상동호수공원이 산림청이 선정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지자체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전국 도시숲 916곳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이번 선정을 기념해 다음 달 8일까지 공원 방문 사진 인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하철은 역산의 모니터와 행선 안내기,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 각 전동차별 혼잡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지도 앱 등을 통해 차량 혼잡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